아, 빠져나옵니다. 박경록 오히려 역습입니다. 중앙 쪽 연결. 자, 자 터치 이후에 지금은 반칙이 곧바로 선언됐습니다. 어, 지금은 정희찬 선수의 스피드가 굉장히 또 빛을 발휘하는 장면이에요. 옐로우 카드 나올 수밖에 없죠. 네. 자, 김성환이 경고 카드를 받아왔습니다. 아, 김성환 선수 이렇게 되면 옐로우 카드 또 누적이 되거든요. 전반전 마지막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유민호 슛! 프리킥 골, 원더 골, 유민호입니다. 와, 지금 오늘 앞서서 윤민호 선수가 모든 데드볼을 처리했잖아요. 네. 이 과정 속에서 이 본인 스스로 킥의 감각이 많이 올라와 있던 부분이 분명히 도움이 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궤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. 아, 정말 완벽한 궤적으로 향했습니다. 황병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오른발 왼발 그 누구도 자 싫어하지 않을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. 유민호가 오른발로 정확하게